Now, let's play a little game. 이제는 우리 친구들 tool이 뭔지, 각 툴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잘 알았죠? 그럼 우리 여러 가지 tools를 가지고 I spy 게임 한번 해볼게요. Here are some tools. 니콜이 tools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whisk. 우리가 뭔가 섞는 거 할 때 쓰는 whisk가 있고요. 두 번째는 stethoscope. 우리 청진기라 그러죠. 몸 검사할 때, 체킹할 때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음 거는 this is a hammer. 망치, 망치는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죠? And these are markers. 그쵸, 우리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글씨 쓸 때 쓰는 보드 마커가 있고요. And these are a spoon and a fork. 그쵸? 마지막에는 this is a rake. 땅 이렇게 갈 때 쓰는 rake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Now, I have this magnifying glass. 니콜이요, 어떤 툴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친구들은요, 설명을 잘 듣고 아, 니콜이 설명하는 툴이 이거구나 하는 것에 포스트잇을 딱 붙여주거나 or you can point to it.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은 손가락으로 딱 짚고 그대로 기다리면 돼요. 그럼 니콜이 정답을 확인해 줄 겁니다. Let's practice. 연습부터 해볼게요. I spy a tool. I spy a tool that is good for eating. Can you find it? 3, 2, 1. What is it? That's right. 친구들 손가락 여기 이렇게 가리키고 있나요? It can be a spoon or a fork. 또는 both. 둘 다 가리켜도 됩니다. Can you do it? 자, 그러면 진짜 게임 해보겠습니다. Here goes number one. I spy a tool. I spy a tool that is good for mixing. 3, 2, 1. What is it? That's right. It is a whisk. 친구들 손가락 여기 있었나요? Well done. Now number two. 이번에는 뭐 해볼까요? I spy a tool. I spy a tool that is good for fixing. 3, 2, 1. What is it? Fixing. 고치는 거죠. It is the hammer. 친구들 손가락 여기 있나요? Well done. Number 3. 좀 빨리 해야지. I spy a tool. I spy a tool that is good for digging. 3, 2, 1. What is it? Digging. That's right. It is the rake. 손가락 여기 있나요? Well done. 마지막입니다. I spy a tool. I spy a tool that is good for checking. 3, 2, 1. What is it? Checking. 검사하는 데 필요한 거. That's right. It is the stethoscope. Well done. 자, 친구들도요, 집에서 동생이나 언니, 오빠 또는 가족들과 함께 I spy a tool 게임 꼭 해보세요. Good job.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돼서 우리만의 tools 책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 강의 페이지에 오면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미니북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미니북을 출력을 프린터를 하고요, 필기 도구와 함께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Can you do it? Alright. 자, 우리 첫 번째 표지부터 해볼 텐데요. Tools라는 제목이 있고 여러 가지 tools가 있네요.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by 뭐 써야 될까요? 맞아요. 자기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선생님 이름은 니콜이니까 니콜은 여기다가 니콜이라고 써볼까요? Let's write. By 니콜. 자, 니콜은 니콜의 이름을 썼고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자기 이름이 민지면 by 민지, 지영이면 by 지영, 민수면 민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해봐야죠. 빈칸이 있고 우리 책처럼 Some tools are good for 뭐뭐뭐가 나와 있습니다. 니콜이 사실은 도구들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앞에 도구들이 막 있으니까 니콜이 보지 않고 하나의 도구를 뽑아볼게요. Here you are. Oh, what's this? 친구들 이거 뭔지 기억하죠? 작은 거는 spade, 큰 거는 shovel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은 뭐 하는 데 쓰는 도구들이라고요? That's right. These tools are good for 뭐 하는데? 땅 파는데. 땅 파기?
gang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니콜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삽을 그려보겠습니다. 친구들도 자기 종이에다가 삽 그려주세요. 삽은 앞에가 이렇게 세모처럼 생기고요. 뭔가 이런 부분이 있죠. And then, here's the handle.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some tools are good for 하고 땅 파기를 써주면 됩니다. digging 써볼까요? dig 그리고 g 하나 더 쓰고 ing some tools are good for digging 이라고 첫 번째 페이지가 완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써볼게요. 역시 요렇게 그림이 비어 있고요. Some tools are, 여기는 회색이네요. 친구들 따라 쓰는 겁니다. Good for 뭐뭐뭐. 이런 도구들은 뭐뭐뭐 하기에 좋아요. 그럼 뭐 하기에 좋은지 도구를 뽑아봐야 되겠죠? I'm not looking. 뭐 해볼까요? 오케이. What are these? 이거 뭐예요, 친구들? These are crayons. 그쵸? 크레용이죠? 크레용은 뭐 하는데 좋더라? Well, these tools are good for writing or coloring. 그리거나 또는 글씨를 쓰는 데 좋죠. 그럼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완성해 볼게요. 크레용이 새 거라서 위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쫀쫀쫀. 그리고 종이 커버도 있고. 친구들은 집에 있는 크레용 보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빨간색 크레용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니콜 그림 잘 그리죠, 친구들? 잘 그린다고 말해줘요. Alright. 자, 이런 크레용들은요. Some tools are, 요거 따랐어요. Good for 뭐 하는데 좋다고? 우리 쓰기는 나왔으니까 색칠하기로 해볼게요. 색칠하는 건 color. coloring. coloring. Some tools are good for coloring. coloring 하는데 좋다라고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는 친구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부 다 따라 쓰기네요. 이번에는 어떤 도구를 뽑아야 할지. 니콜이 또 보지 않고. 여기 도구가 많거든요. 짜잔! 아, 친구들 이거 뭔가요? These are scissors. And scissors are good for cutting. 자르는 데 좋겠죠? 그럼 우리 가위 그리고 이야기 완성해 볼게요. 자, 가위. 왕가위. 슉슉슉슉. 여기 가위 날이 막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 가위 그려주면 됩니다. 손가락 끼는 부분. 스닙 스닙. 스닙 스닙. 오케이. 이제는 써볼게요. Some 친구들 따라 쓰고 있죠? Tools are good for. 자, 여기까지. Some tools are good for. 가위 같은 거 뭐 하는데 좋다고요? Cutting. 그러면 cut. 자르다는 거 거기다 T 하나 더 쓰고 ing. Some tools are good for cutting 이라고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tools 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책을 썼으니까 읽어도 봐야죠? 함께 읽어볼게요. Tools written by Nicole. Some tools are good for digging. Some tools are good for coloring. Some tools are good for cutting. The end. 우와. 자, 친구들도요, 니콜과 함께 연습해 봤으니까 다시 한번 출력해서 우리 친구들만의 tools 책 꼭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Good job. 자, 친구들, 이제는요, 여러 가지 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툴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툴은요, 짜잔. It's a compass. 컴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컴퍼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고는 싶은데 막상 컴퍼스는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 여기 뾰족해서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크기도 필통에 넣어 다니기는 조금 크죠? 그래서 오늘은 가지고 다니기에도 안전하고 예쁘기도 한 간이 컴퍼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친구들 두꺼운 색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를 수 있는 가위, 송곳, 그리고 눈금이 있는 자, 연필, 꾸밀 수 있는 마커나 예쁜 펜,
그리고 꾸미기 스티커가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색지를 원하는 크기와 길이로 잘라주세요. 니콜 생각에는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이 정도 넓이로 잘라주면 되겠고요. 친구들의 한 뺨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르기 쉽게 니콜이 먼저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선을 만든 다음에 잘라주면 됩니다. See the line? Cut along the line. S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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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 자, 이 부분이 우리의 간이 컴파스가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잘라진 간이 컴파스에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일정한 간격, 니콜은 1cm로 할 거고요. 친구들은 1.5cm, 1cm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간격을 잘 맞추려면 자가 있어야 되겠죠. 종이에 자를 대고 잘 크기를 맞춘 다음에, 줄을 맞춘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 1cm, 2cm, 3cm, 4cm. 5cm, 6cm, 니콜은 조금 길다란 간이 컴파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1cm 간격으로 따라서 점을 찍어주면 완성! 이렇게 점을 찍어줬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표시한 이 간격을 따라서 구멍을 뚫어줄 겁니다. You might need an awl. 송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송곳이 너무 위험해하는 친구들은 우리 쓰는 샤프 있죠? 샤프 중에서 끝이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줘도 됩니다. 그래도 무섭다는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 형이나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구멍을 뚫어볼게요. 구멍을 뚫어줍니다. 자, 반쯤 뚫었어요, 친구들. 계속 뚫어볼게요. 구멍을 송곳이나 샤프를 뱅글뱅글 돌려서 크게 뚫어주는 게 좋아요. Here you are. 구멍을 뚫고 나면 한 번씩 통과시켜주세요. 구멍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죠? Here we are. We're making holes. 일정한 간격으로 1cm씩. 친구들 구멍 뚫을 때는 송곳이나 샤프는 끝이 뾰족하니까 조심해서 뚫어야 됩니다. Okay. Here we are. 구멍이 다 뚫어졌네요. 자, 이제는 만들어진 컴파스를 예쁘게 꾸며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마커 같은 걸로 점을 찍어줘도 되고요. 도트 무늬, 동글동글한 무늬를 만들어줘도 되고요. Or 자기의 이름을 써줘도 좋겠죠. 누구누구의 컴파스다. 니콜은 dot, 땡땡이 무늬를 만들었고요. I'm gonna write my name with another pen. 니콜은 이름을 이렇게 쓸 겁니다. 네. 니콜의 자, 이렇게 해서 니콜즈라고 써줬네요. 자, 요것만으로 좀 허전하죠? 예쁘게 스티커를 꾸며볼게요. 니콜은 이런 하트 스티커도 붙이고요. Also, I wanna put a star. 노란색 별도 붙이고요. And I want to put clover. 예쁜 네잎 클로버도 붙여볼게요. Here we are. 이렇게 클로버 하나 더 붙여볼까요? 돼지 모양. 오, 돼지 스티커가 있으니까 돼지 모양을 붙여볼게요. Right. 짜잔! 나만의 간이 컴파스가 완성됐습니다. 헉, 이게 정말 컴파스라고요? 네, 그러면 이 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컴파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원하는 곳에 대고 친구들은 고정할 연필과 실제로 그릴 연필이 필요합니다. 자, 고정을 여기 원하는 점 아무데나 찍고요. 니콜은 처음에는 작은 동그라미,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하나 더 그려볼게요. 고정하고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컴파스를 사용해서 그리기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나만의 간이 컴파스 툴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우와, 친구들 오늘도 참 잘해줬어요. 오늘은요, 친구들 직접 지방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tools hunt를 꼭 해보세요. 여러 가지 도구를 찾아보고 그 쓰임새가 뭔지도 알아본 다음에 나만의 tools 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약속!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또 만나요. See you!